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오픈 AI가 사람과 같이 사물을 인식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옴니 모델 인공지능 GPT-4o를 공개했습니다. GPT-4o는 기본 GPT-4 터보보다 성능이 개선됐음에도 50% 저렴한 비용으로 구동할 수 있어 효율성이 더욱 높은 데다 무료 사용자들에게도 제공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의 대중국 관세 인상 발표를 앞두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 철강 관련 종목들이 급등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5%인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릴 것을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에 권고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주목받는 화장품 주, 오늘의 주인공은 VT입니다. VT는 올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4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8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적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화장품 주들, 다음 타자는 어떤 종목일지 저희 방송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국내 증시 미국의 PPI, CPI 결과 그리고 내일 연휴를 앞두고 경계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4월 수출입 물가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4월 수출 지수는 132.17로 3월보다 4.1% 상승했습니다. 수출 물가 지수, 수입 물가 지수 모두 넉 달 연속 올랐으며 8개월 내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요. 컴퓨터 전자 및 광학 기기가 크게 오르면서 수출 물가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반면 농림수산품은 2.5%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측은 반도체 가격 상승 지속으로 컴퓨터 전자 및 광학 기기가 올랐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화학 제품의 경우에는 유가 상승으로 역시나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3%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02% 소폭의 내림세 보여주면서 2726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가 경계감 속 업종 테마별 이벤트에 따른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철강에 이어서 전기차 관세 인상 소식에 2차 전지 밸류체인 일제히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중국 정부의 19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소식에 화학 업종 역시나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동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은 3거래일 연속 매수세 이어가면서 현재 36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 포지션 오가다 현재는 48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스닥 전일에는 다소 부진한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은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뒤에 현재는 1% 넘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수는 863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치주 수급 쏠림 완화에 저가 매수세 더해지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등 2차 전지 소재 역시나 탄력 보이는 가운데 오픈 AI GPT-4o 공개 AI 소프트웨어 쪽 강한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엔터주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4거래일 만에 동반 매수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기관은 525억 원, 외국인은 1,727억 원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AI 관련주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간밤 GPT-4o 신제품을 출시했는데요. 주로 텍스트를 통해 대화할 수 있었던 기존 모델과 달리 실시간 음성 인식을 통해 질문과 답변이 가능한 AI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GPT-4o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I want to introduce you to somebody. Well, hello there, cutie. What's your name, little fluffball? This is Bowser. Well, hello, Bowser. Aren't you just the most adorable little thing? This is one of his favorite things to do. Oh, well, I can see why. Look at that focus. Fetching balls is serious business for Bowser.
네, 이렇게 강아지를 보고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카메라로 화면을 비추면 수학 문제를 보고 방정식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더 복잡한 것도 할 수 있는데요. 챗GPT 데스크톱 앱의 비전 기능을 사용해서 실제로 화면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고 브리핑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언어를 듣고 다른 언어로 동시 통역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GPT를 통해서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새로 나온 모델답게 텍스트 이밸류에이션에서 다른 모델들보다 뛰어난 성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챗봇 대결장에서도 다른 챗봇들을 월등한 성적으로 이렇게 뛰어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구글 개발자 회의를 앞두고 오픈 AI가 신모델을 내놓은 만큼 구글은 또 어떤 모델과 내용들을 발표할지 이 부분에도 기대감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주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주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장중 25% 넘는 강세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3만 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는 이스트소프트도 강합니다. 현재 6% 넘게 올라주면서 27,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요즘 우리 시장을 바라보면요.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에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많은 흐름을 살펴본다면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이슈가 있거나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의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실물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저녁에 각각 PPI와 CPI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망 심리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저희 방송과 함께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종목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쿠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휴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AI라는 화두를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챗GPT의 새로운 버전이 공개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또 구글 개발자 회의도 앞둔 상황 속입니다. 이 안에서 AI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오늘은 좀 한글과 컴퓨터가 대장주 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대표님, 이런 상승의 흐름을 저희 어떻게 좀 바라보면 될까요? 우선 오늘 강한 시장의 테마가 AI 소프트웨어 테마인데
우선 뭐 한글과 컴퓨터의 경우는 1분기 후실적 전체 매출액이 15%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11.7% 증가됐는데 개별 사업, 그러니까 오피스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액을 338억이라고 좀 밝혀졌고 여기서 영업이익이 121억이니까 전체 영업이익률이 40%. 그러니까 지금 이 종속회사에 대한 매출 부분을 제외한 순수한 이 소프트웨어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 흐름들을 봤을 때 전체 영업이익의 40%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익률을 보유하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AI 서비스에 관련된 사업 전환이 가시화가 됐고 여기서 1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들이 좀 더 상향됐던 흐름들 안에서 오늘 오픈 AI의 GPT-4에 대한 업데이트 분이 공개됐고 오늘 밤에는 또 구글의 이 개발자 회의가 좀 앞두고 네.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서밋 행사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순한 일정 모멘텀이 아니라 여기서 추가적인 새로운 기술 그리고 여기서 뭐 특히나 더 AI 산업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여기 관련된 파트너십, 향후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일정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좀 가시화되는 어떤 기대감들이 당분간 좀 AI 섹터 안에서에 대한 수급 유입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오늘 한글과 컴퓨터 전고점이 38,450원, 1월 22일 날 기록한 이후에 단기적 어떤 조정을 받았지만 실적 기대감과 함께 하반기 또 신제품에 대한 출시 기대감들도 좀 나와주면서 좀 한글과 컴퓨터의 경우에는 오늘 단순 일본 상승분이 조금 더 반납된 한 지금 18%대 형성을 좀 하고 있지만 네. 저는 한 3만 원대 미만에서는 단기적 관점에서에 대한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AI의 단기적 일정 모멘텀을 조금 더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AI 관련된 단기적인 일정 모멘텀까지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또 AI와 관련해서 이 종목도 크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지금 상한가 흐름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구독형 AI 체포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소식 속에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던 한글과 컴퓨터보다도 상승률이 더 큰 상황인데 네. 자, 오늘의 상승 단기적으로 그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추세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최근에 어떤 수급, 일정 테마라든가 어떤 수급이 강하게 좀 반영되는 섹터의 경우에 특징적인 부분들이 시가총액이 조금 더 작은 종목들의 탄력도가 더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장주라고 하는 것들이 이 회사가 가장 많은 사업의 아주 독식 체계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극대화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뭐 순환매 안에서 AI 테마가 작년 뭐 4분기 말 그리고 올해 이거 CS2024를 앞두면서 연초에도 좀 AI 테마가 굉장히 좀 강했던 것들을 보면 당시에도 사실 이 순환매 시세 안에서 대장주가 계속 좀 바뀌었던 이력들이 좀 있었거든요. 토마토 시스템의 경우에 전일 시가총액이 1380억 지금 상한가를 안착했다고 하더라도 1500억 원에서 한 1600억 정도에 해당되는 시가총액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아직은 그래도 상대적인 어떤 시총 여력이 좀 가볍기 때문에 단기적 수급 기대감이 더 크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마토 시스템의 경우에는 현재는 저는 추경 매수는 조금 리스크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라면 1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한 다음 주 일정까지는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 밤 그리고 다음 주 21일에는 또 한국과 영국의 AI 정상회담이 있어요. 네. 관련돼서는 또 다른 이슈가 한 번쯤 더 부각이 된다면 단기적인 순환 시세는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다음 주까지도 바라보면 좋겠다는 의견이셨고요. 아무래도 챗GPT-4o가 오늘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임 대표님께도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AI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는데 네. 어떤 곳이랑 또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AI다라고 하게 되면 뭐 크게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뭐 오늘날 움직이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좀 더 국내 산업은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AI 내에서 순환매 형상으로 지금 소프트웨어가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반도체가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뭐 미국에 있는 대형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관련된 반도체주들의 움직임이 좀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이제 이전에는 지금 실적을 앞두고 조금 이제 정중동의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AI 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그동안 이제 쉬었었던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사 상황이
굉장히 좀 커진 거 아닌가 싶고요. 특히 뭐 어저께 이제 지난주에 뭐 엔비디아 그러니까 폴라리스 관련된 이제 AI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나왔었고요. 뭐 지난밤 같은 경우는 오픈 AI. 그다음에 이제 내일 같은 오늘 밤 같은 경우는 구글의 이제 컨퍼런스까지 같이 이어지는 전반적으로 AI와 관련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관련 AI 소프트주가 움직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AI 관련된 그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 생성형 AI를 직접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뭐 극소수입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나 뭐 아니면 LG 삼성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한 어떻게 보면 그거를 파생하는 이제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기에는 뭐 원치 시장이 넓기 때문에 뭐 큰 것들은 이제 빅테크가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틈새 시장을 국내 업체들이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 자체가 아주 넓게 확대되기는 조금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일단 수급에 따라서 어떤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이 좀 더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이 이제 뭐 순환매가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AI 반도체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오늘 뭐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뭐 삼성전자의 그런 뭐 이슈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주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AI와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원픽 섹터 역시 반도체 섹터에서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만큼 바로 이야기 좀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일단 반도체 관련된 종목 관련돼서 뭐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를 하면 아마 실적은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해도 과연 이제 올 하반기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좀 탄력 좀 등락을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 이제 같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런 이제 전방 산업인 IT 산업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 사항을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 지난 4월 달 제조업 PMI가 2개월 연속 50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중국 제조업이 바닥을 찍고 점차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5월 10일까지 국내 이제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50%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 이후에 지금 반도체 수출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가는 게 이번 달에도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반도체 수출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HBM을 제외하고도 일반 레거시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도 여전히 관심을 갖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파크 시스템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뭐 일단 나노 계측과 관련된 원재 현미경을 만드는 이제 세계적인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반도체가 이제 미세화 공정이 계속 이제 확대가 될수록 이런 원재 현미경에 대한 수요가 증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EUV 공정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EUV 이제 마스크에 대한 결함을 측정하거나 제거하거나 또 이제 재검증하는 거를 이제 하나의 솔루션으로 만드는 그런 제품을 TSMC에 납품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런 이제 초미세 공정 레이저 관련된 이런 이제 원자 현미경 관련된 분야가 단순히 반도체에서 디스플레이나 이제 바이오 이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가 최근 조금 이제 반등하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 이제 수주 잔량 자체가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이제 주가 흐름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한 16만 원 선은 정도에서 뭐 오늘은 좀 그 이상의 움직이고 있지만 조금 조정을 받는 16만 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 가격은 전 고점 수준인 19만 원까지 이제 18만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19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손절은 13만 원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원픽 종목으로 파크 시스템즈를 가지고 오셨고요. 자, 그런 만큼 바로 또 이제 원픽 섹터 함께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쪽은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쪽이네요, 대표님. 자동차 부품주도 이제 좀 바라봐야 될 시점일까요? 사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뭐 데이터도 계속 긍정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완성차보다는 네. 부품주 쪽을 바라보는 게 맞을까요? 사실 오늘 특별하게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매력도가 좋다 이런 관점보다 네. 오늘 사실 코리아 PT를 좀 선정을 해봤는데 오늘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 미스가 오늘 주가 급락 사유로 좀 작용됐다는 점.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가 조금 더 하향됐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오늘의 낙폭은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코리아 FT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현재 7.8% 하락한 6,500원. 낙폭을 일부 조금 축소를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코리아 FT의 어떤 기대치들이 굉장히 좀 커진 것에 비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진 부분들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겠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1,772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79억을 기록했는데 이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증가됐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매출액이 소폭 좀 하향됐고요.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도 역시 시장의 이 전망치를 좀 더 하회하면서 실적에 관련된 어떤 우려감들이 어떤 단기적 수급의 어떤 우려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카본 캐니스터라고 불리는 이 배기가스를 흡착시키고 있는 이 부품에 대한 공급을 현대차의 국내 유일한 어떤 독점 공급업체가 바로 코리아 뷰티인데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양산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공급량들이 증가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치 안에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지만 이게 실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반영 효과는 올해가 아니라 2025년도부터 좀 더 본격화된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좀 상기해 본다면 코리아 FT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하락 그리고 현재 시총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이 2천억을 좀 하회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네. 2천억 미만에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력 차종 관점에서는 하반기부터 양산 캐파 물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고 2025년도에 현대차 그룹의 주력 차종, 제네시스 차량의 하이브리드 차 전환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양산 목표 물량들이 좀 책정된 시점에는 공급 물량들이 좀 더 증가되면서 오히려 실적이 크게 좀 반영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코리아 FT의 경우에는 지금 한 6,500원 미만에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네. 가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단기적 목표가는 7,700원 그리고 손절가 5,4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원픽 종목 코리아 FT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관련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일단 먼저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약 바이오 견제하면 떠오르는 종목이 사실 두 개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가 있는데 네네. 대표님께서는 오늘 바이넥스 꼽아오셨더라고요. 네, 단기적 관점에서는 바이넥스가 조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위에 있고 만약에 지금 생물보안법이 7월 달에 미국 하원에서 통과가 되고 바이든 행정부가 최종 서명을 해서 발효가 좀 된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이 케미칼을 위탁 생산하는 이 대체 물량들을 사실 선택지가 없거든요. 유럽 아니면 국내입니다. 뭐 일본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캐파 물량, 그다음에 2025년이나 2026년도에 준공될 수 있는 전체 용량들을 우리가 추산해 보면 가장 큰 수혜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맞죠. 그런데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사실 선행지표라든지 네. 단기적 어떤 기대감들은 중소형주 안에서 먼저 조금 더 반영되는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바이넥스를 좀 유심하게 좀 보고 있는데 3월 18일 주가를 보면 18,480원, 52조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일부 차익 매물을 좀 되돌렸고요. 최근에는 생물보안법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됐는데 5월 15일 미국 시간입니다. 생물보안법에 관련된 공청회가 좀 진행이 되고 네. 여기서 하원에서 과연 이 안건을 상정할지 말지를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 상정 안건이 확정이 되면 여기서 가부가 좀 결정이 되는데 지금 상원에서는 관련된 위원회 통과가 좀 됐기 때문에 하원에서도 사실 중국에 관련된 규제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다는 점들을 고려해보면 통과는 좀 유력해 보이는데 최근에 이 설문조사가 좀 있었어요. 바이오협회의 설문조사가 있으면 79%가 중국 거래 기업과 거래를 좀 하고 있고 이 여파가 대체가 되지 않는다면 약 8년 정도의 신규 파트너를 교체한 그 기간이 좀 소요된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사항들을 고려해보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수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생물보안법이 최종적으로 발효가 된다면 국내 분명 CDMO 내지는 CMO사의 어떤 이 반사수에 내지는 낙수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 속에서 반사수를 받을 종목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바이넥스를 바라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시야를 확장해서 의료기기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이오플로우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자, 그런데 오늘 주가 흐름을 살펴보니까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인슐린 펌프 제조사 아닙니까? 오늘의 네. 급등은 어떤 이유에서 나타나는 건가요? 일단 뭐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는 작년 이후서부터 뭐 10월 이후서부터 계속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인슐린 펌프에 대한 이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지금 현재 그 이오플로우 같은 건 이제 인슐린 이제 펌프를 이제 이오 패치라는 이제 아주 미세한 니들로 이제 침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을 연속 공급하는 그런 이제 장치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이 기전까지 그걸 만들었던 회사는 이제 미국의 인슈넷이라는 그런 이제 회사가 만들었었는데요. 이런 인슈넷에서 이제 이오플로우가 미국 내에서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특허 전방위 특허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이제 하급 법원에서 일단 특허 관련된 소송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판매 중지를 시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연유 때문에 주가가 계속 급락한 이후에 최근에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미국 연방법원에서 이제 항소심에서 일단 지금 특허소송과 관련된 그 소송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미국 내에 판매가 중단된 것은 일단 중단되는 그런 가처분은 네. 중지를 시켜라라고 이제 얼마 전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돼서 향후에 이제 이런 인슐린 펌프에 대해서 미국 내에 판매가 재개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오 패치와 관련된 소송 전 맞죠? 네, 그렇죠. 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인슐린 관련돼서 이제 유럽 지역에서도 인슐넷과 같이 이제 특허 소송이 좀 벌어졌었는데 네. 유럽 지역 내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겼기 때문에 미국 시장 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크게 나와 있는 거고요. 특히 이런 이제 웨어러블 이제 인슐린 펌프와 관련돼서 미국의 대형 이제 그 의료 기기 관련된 업체인 메드트로닉과 이제 협력을 이제 계속 좀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게 소송으로 인해서 일단 뭐 협력이 이제 끝났긴 했는데 만약 소송 문제가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협의가 재논의될 가능성도 네.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 내에서 다시 인슐린 펌프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소송전 관련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의료기기에 이어서 이제는 조금 더 뷰티를 붙여보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전에 사실 대표님께서 파마 리서치를 짚어주셨던 바가 있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도 하지만 사실 보툴리눔 톡신과도 관련된 종목인데 일단 벌써 수익률이 25.97%나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목표가까지는 한 600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보유자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홀딩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 파마 리서치가 이 M&A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단기간적으로 급락을 했어요. 네. 그런데 M&A를 우리가 논외로 하더라도 펀더멘탈의 훼손이 없는데 주가 좀 빠졌으니까 오히려 이를 매수의 기회를 활용하자라고 좀 말씀드렸고 최근 1분기 실적 기조도 안정적인 실적 기조를 좀 확인을 했었는데 매출액이 747억, 34.8%가 증가됐고요. 영업이익이 266억, 28.6%가 증가되면서 최근에 우리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의 이 성장 추이들을 보면 원택의 경우에는 뭐 어닝 미스가 좀 있었지만 뭐 클래시스라든지 뭐 파마 리서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3분기 그리고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그 성장 기조가 계속해서 조금 더 확산되고 있다는 점. 원래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이 실적 피크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있었거든요. 실적이 단순하게는 좀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었지만 향후에는 뭐 소모품들의 판매 비중이 좀 더 크게 증가됐다는 점. 파마 리서치의 경우에는 오히려 해외향 시장의 어떤 이 파이가 좀 더 커졌던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영업이익률도 지금 한 40%대에 육박을 합니다. 굉장히 좀 많은 고마진을 남기고 있다는 점을 좀 우리가 상기해 본다면 현재 주가는 저는 상당히 좀 저평가된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15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좀 더 제시를 해드렸지만 1분기 실적 기준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신고가 영역이었던 15만 8,200원을 돌파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한 17만 원까지는 좀 가능하다. 그래서 1차 목표가 15만 8천 원, 2차 목표가 17만 원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추가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 제약 바이오뿐만이 아닙니다. 조선 쪽에서도 견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기업들은 반사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도 하고요. 신조선가도 상승을 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의 수혜도 받고 있는 조선주입니다.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지난달에 마침 또 대표님께서는 한화엔진을 짚어주셨던 바가 네. 있습니다. 벌써 목표가에 도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종목 계속해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한화엔진이 그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호조를 보이면서 주가도 같이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조선업 업황에 대한 이제 개선 기대감이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이 종목 같은 경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계속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기간 조정이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상승은 뭐 충분히 가능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조선주 전반적으로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뭐 수주 절벽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상당 부분 1분기에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조선 3사들이 글로벌 이제 수주액 1위를 유지할 만큼 그만큼 이제 수주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고부가 친환경 선박들의 그 관련된 이제 발주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이런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이거에 따라서 관련된 그런 이제 매출이나 영업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큰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 관련해서 전기차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재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중국산 흑연 배터리에 대해서도 유예를 좀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유예이기 때문에 흑연을 대체할 재료를 또 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대체재로 이제 실리콘 응극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그 안에서도 대주전자 재료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이 시장의 파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대표님? 네, 지금 오늘 7.9포인트 상승한 지금 10만 원대를 좀 돌파를 좀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캐즘이라고 불리는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인 수요 둔화 이 우려감 때문에 2차 전지 섹터가 전체적인 실적 영향이 좀 클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됐잖아요. 근데 막상 대주전자 재료가 1분기 후실적을 발표를 했죠. 매출액이 23.5%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지난해 직전 분기 지난해 1분기 대비 한 1억 5천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 이번에는 약 50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달성하면서 기대감들이 좀 더 커졌고 여기에 추가적인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부각이 됐는데 오늘 전체적인 대주전자 재료 상승 원인은 사실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다음 달 초에 개최될 예정인 유럽의 인터배터리 2024 여기서 또다시 새로운 어떤 이 신기술이 공개될 수 있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가 올해 인터배터리 2024에서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어떤 전략들을 좀 공개했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어떤 부분들이 확정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캐파가 우리가 좀 예상했던 것보다 실리콘 음극재가 지금 양산 캐파가 좀 더 크진 않거든요. 수율에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고요. 아직 실리콘 음극재가 좀 더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양산 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축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어떤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흑연을 주 원료라는 음극재가 지금 아직은 좀 주류를 좀 이루겠지만 점진적으로 올해 3,000톤에 대한 캐파를 보유하고 있고 2025년도가 만 톤, 2026년도가 만 톤에서 2030년도까지 전체 8만 톤 규모의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캐파를 만들겠다라고 지난 인터배터리 2024에서 전략을 좀 발표했던 것처럼 금번 유럽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양산 계획 일정들이 좀 더 확정되고 투자 네.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된다면 어차피 전기차에 관련된 이 노이즈 이슈가 좀 계속 지속되고 업황이 좀 어려운 건 다 알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각 기대감들이 수급을 계속해서 유입시켰던 것처럼 대주전자 재료도 강하게 유입 효과를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9만 7천 원대라고 보여지는 단기적인 어떤 이 지지선을 좀 강하게 돌파를 좀 해주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오늘 10만 원대 강하게 좀 안착을 해준다면 전 추가적인 상승은 6월 초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라는 관점에서 실적 기조 그리고 여기서 차세대 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모멘텀들을 좀 더 주목해도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모멘텀에도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게임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게임주 최근 약 3년 만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대표님께서 오늘 NC소프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이슈가 있나요? 네, 일단 뭐 1분기 영업이익 에 대한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이제 조금씩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분기 실적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뭐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작년 대비 매출은 17% 감소한 3,978억이고요. 영업이익도 68% 감소한 257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전년 대비로는 상당히 좀 부진한 성과를 보였지만 지난 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매출은 9% 감소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568%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분기 단위 실적으로 보면 개선세되는 게 이제 눈에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최근에 이제 마케팅 비용이나 이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제 비용 절감이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 이후 실적도 조금 이제 개선될 가능성은 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이제 신작 게임인 이제 TL에 대한 기대감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신작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이런 게임 업체들에 대해서는 매출 이제 증가에 대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현재 상황 자체가 진짜 바닥을 찍었느냐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4월 중순 이후에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 차트상으로 보면 전 고점 수준인 이제 21만 원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전 24만 원대까지는 특별한 이제 매물벽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 실적까지 나오는 시점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까지 한번 NC소프트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게임주들 오랜만에 관심 권역에 있는 만큼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꽤 많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를 바라보는 대표님의 시각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군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바라보시나요? 우리가 1분기 실적에서 확인을 했던 것처럼 비단 우리가 좀 특히나 뭐 게임주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했던 실적 성장주들은 뭐 화장품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네.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어떤 감들이 좀 있었는데 게임주가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강한 확신이 좀 들지 못했거든요. 개선이 될 수 있진 않을까? 이 정도의 우리가 시그널 정도만 좀 확인을 했었는데 막상 우리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니까 기대치를 좀 더 상회했던 부분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만 뭐 끝난 것이 아니라 1분기의 실적 기조가 과연 이제 2분기에 또는 올해 하반기에 얼마만큼 큰 실적에 대한 이 괴리를 좀 더 확대시킬까? 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지난해 굉장히 이 게임주들의 이 수익성이 악화됐던 부분들이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좀 회복하는 과정. 그래서 2분기에는 회복은 확인했기 때문에 2분기 얼마만큼 이익을 확대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특히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실적이 관련된 희비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대부 시스터즈의 경우에도 1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뭐 중국 향에 대한 매출이 회복됐고 하반기에 인도 진출, 그다음에 뭐 신작 라인업의 글로벌 출시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게임주들의 경우에는 올해 신작 라인업, 그다음에 여기서 글로벌 전략이라든가 새로운 시장 공략들을 우리가 눈여겨 보면. 하반기에는 그래도 1분기보다 더 양호한 성장 기조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1분기에 조금 더 양호한 성장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게임주 전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 도입부에서 AI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AI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전력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전력 설비, 전선과 관련된 종목들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는 이 두 섹터가 모두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대한전선의 경우에도 5%대 약세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사실 고점이긴 하지만 이렇게 쉬어가는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는 것
건 어떨까요? 일단 일단 전력 관련된 최근 들어 이제 전선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폭이 좀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9,000원에서 지금 뭐 18,000원까지 뭐 건 두 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상승폭이 컸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조정이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조정이 어느 정도 있을지 특히 이제 전일 같은 경우 이제 상승폭이 컸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선에 대한 이제 수요, 그러니까 전력 기기에 대한 수요는 아마 올해 계속 좀 호황을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내에서도 뭐 전력 송배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해안 지역의 화력발전소가 지금 가동을 중단할 만큼 송배전이 안 되기 때문에 멈추는 발전소가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노후된 그런 이제 변압기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교체 수요도 같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친환경 에너지원, 그러니까 뭐 해상 풍력이나 아니면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들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런 전용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AI 확대에 따른 데이터 센터 확충에 따른 이제 변압기, 그다음에 전선에 대한 이제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추세가 뭐 지금 한두 해로 끝날 게 아니라 뭐 상당한 기간 이상이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은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상승에 따라서 뭐 기간 조정은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럴 때에는 뭐 조금 이제 낙폭이 커진다라고 생각이 되면 평상시에 관심 있었던 그런 종목 중심으로 저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관심 있는 종목 중심으로 저점 분할 매수 관점도 괜찮겠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그 전에 2구 산업을 지켜주셨던 네네.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전력 설비 전선 이쪽도 바라봐야 하겠지만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거잖아요. 네. 자, 벌써 목표가에 도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구리 가격의 상승세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 지켜볼까요? 오늘 구리 시세를 보면 최근에 이 톤당 만 달러를 좀 돌파했던 네. 시그널은 구리 현물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리 현물 가격이 2년 만에 처음으로 만 달러를 좀 돌파를 했다. 이 부분은 선물 시장이 아니라 현물에서 만 달러가 좀 돌파됐고 이게 조금 더 장기화되고 조금 더 상승하게 된다면 이 구리를 주 원료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 재고 자산은 평가 이익으로 좀 잡히면서 이익 개선이 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고 또는 이 부분에 대한 상승분이 2분기 후반 내지는 3분기 초반에 판가로 좀 더 전이가 좀 된다면 수익성이 좀 더 양호하게 좀 개선될 수 있는 실적 개선 관점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리를 주 원료로 하고 있는 2구 산업용 동해 국내 수요의 뭐 전체 캐파가 한 9만 톤이니까 지금 한 20% 정도의 산업용 구리 제품들을 좀 동제품들을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아직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2분기에는 분명 구리 가격 상승분에 관련된 이익 개선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어떤 이 상승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리 가격이 단순하게 급등하게 됨에 따른 어떤 단기적 수급이 좀 더 유입됐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한 7,500원이 6,800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만약에 6,800원이 이탈되게 된다면 저는 비중을 좀 많이 좀 줄이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구 산업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연휴를 앞둔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강하게 부각되는 종목들 골라보고 싶으시다면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의 포착 종목들 확인하시고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나가 포착한 종목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SFA입니다. 실적은 75점 받았고요. 모멘텀과 차트, 수급, 70점 기록한 가운데 신호 강도는 65점 받으면서 총 종합 점수는 70점으로 스윙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FA 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1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4배 가까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각각 40%, 34% 증가했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CIS의 실적이 반영됐고 반도체 업황 개선에 실적이 호조를 보였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2%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기도 했는데 현재는 탄력이 다소 떨어지면서 0.7%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8,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수급은 75점 기록했고요. 모멘텀과 차트, 신호 강도는 모두 70점 받은 가운데 실적은 65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점수는 70점으로 스윙 가능하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J제일제당 오늘 오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해외 식품 사업 호조에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티웨이 항공과 손을 잡고 기내식을 선보인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1% 넘는 강세 보여주기도 했는데 현재는 하락 전환하면서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5% 넘게 빠지면서 33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PNT입니다. 실적과 수급은 70점 받았고요. 차트와 신호 강도는 65점 기록한 가운데 모멘텀은 60점 받으면서 총 종합 점수는 66점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차전지 장비 관련주인 PNT는 약 985억 원 규모의 전기 자동차용 장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대비 19%에 해당합니다. 이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1.7% 넘는 오름세 보여주기도 했는데 현재는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1.6%대 빠지면서 44,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나가 포착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 자세한 전략은 6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토마토 시스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AI 안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AI주의 강세는 반도체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주 쉬어가는 자리에서도 한번 계속해서 관심 권역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